안녕하십니까. 주식통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무엇보다도 삼성중공업이 약간 밀리지만은 큰 이상이 없죠. 제가 말씀드린 대응하는 시간이 조만간 오니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8월과 9월에 10분을 모시고 출발했는데 지금 잘 달리고 있습니다. 기분 좋게 수익도 많이 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추석 이벤트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무료 이용권 5일간 드리고 있으니까요. 밑에 전화 주시게 되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이벤트입니다. 무료 5일 이용권입니다. 이용해 보시고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삼성중공 어제는 쌍끌이 매수, 오늘은 쌍끌이 매도인데요. 많지가 않습니다. 외국계 10만 주, 외국인은 46만 주, 그리고 46만 주, 그리고 기간은 6만 주 정도 매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조선업계 전반적으로 트럼프 쪽에 리앙스가 좀 있다 보니, 자, 대부분의 오늘 양봉을 내다가 윗꼬리가 달리는 봉으로 좀 전환시키는 것 제외하고는 크게 이상 없습니다. 누가 되든 조선업계는 수주 모멘텀으로 2028년까지의 이 영업이익이 올라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되나, 단기적인 사이클에서 여러분들 체크를 해야 되는 몇 가지 셀링 포인트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2시 30분인데 오늘 11시, 자, 오늘 시간 9월 11일 오전 11시, 10시에서 11시 반까지 여러분들 혹시 미국 대선 TV 토론 보셨나요? 100분의 혈투를 벌였습니다. 자, 몰아붙이는 해리스와 거칠게 나오는 트럼프. 자, 양 후보 모두 다 한치도 양보도 없이 정말 따발총을 막 써오는데, 역시 분위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리스 쪽으로 조금 더 쏠리다 보니 시작과 동시에 이양 후보들이 밀고 있는 정책에 관련 종목들이 등락률이 상당히 세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이 해리스 쪽에 관련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끝나고 나서도 대부분이 해리스의 무게추가 기울어지다 보니 오늘 오후장, 지금 현재 찍고 있는 2시 30분 시간대에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조금 더 물량이 좀 몰리는 곳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해리스는 바이든 정부 친환경 정책 대부분이 승계로 인해 가지고 친환경 선박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호재가 우리한테는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화석연료 규제로 인해 가지고 LNG 발주 확대, 조선업계 호황 장기성이 높다라는 것도 있고, 중국 견제를 통해 가지고 발주 물량이 급증할 거라는 호재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리스 같은 경우에도 바이든 정부가 뭡니까? 친환경 정책 대부분이 승계하게 되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 증가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이 트럼프가 좋다 할지언정, 지금 현재 증가하는 선박 수요는 둘다 동일하다고 좀볼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동일합니다. 조선 슈퍼사이클의 선박 교체 주기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제일 많이 밀집되어 있고, 올해보다도 내년이 좀더 많죠.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가 올해와 내년, 그리고 2026년 상반기까지 집중되다 보니까, 수주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조선주 섹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지수 조정에 따라 가지고 약간의 스크래치가 날 뿐이지, 큰 그림으로 봐서는 큰 이상이 없고, 오히려 더 조만간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오게 되면 꼭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매수 접근 준비하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LNG 운반선 건조 가격을 보시게 되면 2020년 12월보다도 40% 이상 상승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발주량 지속적인 증가가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좀볼수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LNG 운반선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올해의 영업이익보다도 내년의 영업이익이 충, 자, 여, 내년의 영업이익이 1, 2%만 올라오더라도 영업이익은 1000억, 2000억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사이클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자, 컨테이너선 가격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4년 전보다 90% 이상 상승했습니다. 2차 슈퍼사이클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기억나시죠? 2002년부터 2007년 당시 선박 교체가 5년 가까이 들렸던 걸 보게 되면, 자, 요번에 슈퍼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21년부터 2026년에서 2027년까지 지금 현재 이어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선박 교체 슈퍼사이클은 진행 중이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현재 조정은 대외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국내의 파업로적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고온 기후로 인해 가지고 조업 일수가 줄어든 거에 있어 2분기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대비 약간의 미끄러짐에 있어 가지고 약간의 기관과 외국인의 차익 매도가 나온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긴 관점으로는 제가 볼땐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접근한다?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매번 설명해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되는 시점은 쌍저점이라든지 짝꿍뱅이 패턴이 만들어지는 자리입니다. 자, 20일선이 빨리 내려오고 60일선과 5일선에서 샌드위치로 단봉으로 횡보하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단기적 물량은 소화를 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자리부터 여러분들 접근하면 됩니다. 그런 자리가 나오려면 선제적으로 뭐가 있었냐? 지수의 안정성입니다. 자, 오늘 지금 찍고 있는 시간 2시 30분 지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1조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KB금융, 신한금융,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중요한 섹터의 상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량의 매도를 하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투심이 살아나서 지수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지수가 약하면 투심이 약하고 그 투심으로 인해 가지고 기관과 외국인도 횡보를 하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시면 연일 쌍끌이 매도입니다. 무슨 개별 종목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은 자, 떨어지더라도 이동평균선에서 대기 매수 한 차례 걸치는 자리가 나오죠. 다시 말해서 대기 매수가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 자, 매수의 관점으로 대기 매수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좀볼수 있습니다. 조선주 전반적으로 슈퍼사이클이 도래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자, 길게 보고 가는 업종일수록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단 매번 눈에 이야기 드리는 대응의 자리는 제가 짝꿍댕이 패턴, 밀치 패턴에서 나오는 이동평균선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이 영상을 통해서 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는 뭘 하냐? 조금 전에 보셨던 스핀 프로그램을 무료 이용권 5일간 드리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뭐 하시겠습니까? 종목 공부, 종목 발굴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보조 프로그램을 보면서 주식 발굴, 주식 공부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무료 프로그램 5일 동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를 전화 주시게 되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관점에서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냐에 따라 가지고 영상을 통해서 항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한시 방송, 증권 방송, 한시 방송 틀게 되면 제가 매일매일 같이 나와 가지고 조선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2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카테고리별로 설명을 모두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시 방송에 오셔도 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삼성중공업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전일 준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가신 길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마워요.